생선확인. 지금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캐스팅 하는 것보다 조용히 다가가서 그 앞에서 한번 진짜 대낚시 하듯이 붕어 잡는 식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물이 많이 차서 여기를 갈 수 없었는데 지금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여기 이 포인트를 노리는 마지막 그 찬스 타이밍이 될 것 같아갖고 이 끝으로 여기 길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돼요. 여기가 이제 조금 그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여기 구간은 그래도 한 1m 정도 수심이 나오니까 여기 구간에서 캐스팅. 오케이. 아이, 원줄이 살짝 가네. 여기 오니까 바람이 살짝 가는데 슬슬 갈 수 있으면 저기를 건너가서 지금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이쪽은 없어요. 바위를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지 그 앞에서 보는 것 같은데 파도가 여기에 조금 잔잔해지면 저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 때나 여기 이동하면 수심이 깊으니까 잔잔할 때 항상 이동하셔야 돼요. 파도가 안 칠 때 과감하게 빨리. 요 위 올라가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위 올라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자, 여러분 다시 블랙핏입니다. 미끼를 아주 작게 꼈고요. 지금 보통은 저 바위 위에서 올라가서 많이 가는데 오늘은 여기에도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밑에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그냥 우리 붕어 낚시 하듯이 또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다 그냥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서 지금 찌를 떨어뜨렸어요. 찌가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해서 이쪽에 살짝 지금
아까는 저쪽에서 일로 던져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와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좀 낮추고. 줄을 갖다가 풀이 나가는 방향대로 주는 거예요. 계속 주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입질할 때까지. 덩키를 자주 와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어디서 낚시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야, 저기서 낚시한다고 할 정도로 희한한 데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뭐, 잡힙니다. 지금 두 마리나 이미 잡았고. 새끼들이 사람이 와서 그런가 더. 현재 톡 걸었어. 내가 나온다고 했지. 내가 나온다고 했잖아 여러분. 그죠? 어때, 재밌지? 이 재미로 낚시하는 거잖아. 이 재미로. 이 재미로 낚시하는 거야. 그죠? 자, 이거는 일로 올려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선이 어디 있는지는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저기 보이나요, 지금? 생선 보이죠? 아, 이거 암놈이네. 암놈은 저기 거시기 부분이 저렇게 볼록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진만 찍고. 사진만 찍고 요거 하나로 체크해 주세요. 오늘 또 이 새끼 너 10마리 못 잡았으면서 잡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는 10마리로 체크해 주셔야 돼. 자, 지그시 땡겨서 생선 확인.